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최종현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복지와 보건, 그 다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 들어오긴 동기도 경기도의 그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비례대표로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분야 쪽에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들을 경기도에 들어와서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그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고요. 거기에 이제 함께 이제 뭐 노인분들, 노인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중년까지도 고민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반기에도 또 인연이 있었고요. 후반기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에서 이제 최장수로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기에 이제 장애인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이제 지체장애인, 시각노화 이런 장애인 분들이 그동안 이제 고령화가 돼가는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200만 그 장애인 중 거의 한 30% 40% 정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 고령화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반 그 경로당이나 지역사회 활동 중에 비장애인과 생활하면서의 어떤 뭐랄까 불편함들이 많이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정부 최초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거기서 같은 동료들 상담을 통해서 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쉼터가 지금 사업이 시작. 장애인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산업재해 장애인이 아니면은 거의 소아마비가 이제 박멸돼서 이제 그런 장애인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없으시고 이제 발달 장애인분이 또 많이 또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생겨서 앞으로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고민,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뭐 식당을 간다든가, 뭐 편의점을 간다든가, 뭐 한의원, 그다음에 어떤 뭐 카페, 뭐 이런 부분들을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또나 제가 제안해서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데 장애인 편의 시설 스마트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 전역에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추적을 하는 거죠. 식당, 뭐 호텔, 뭐 병원 뭐 이런 분들 다 추적해서 뭐 음식점도 추적을 해서 제가 그 앱을 통해서 오늘 오늘 한식을 먹고 싶다. 그럼 한식집을 치면 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요 반경에 있는 식당 중에 한식집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오픈이 한 다음 달쯤에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제가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책으로 담아낸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다 배치돼서 그분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또 업체들이 홍보가 되면은 그 업체들도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겠죠.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의자, 입식 의자를 다 갖추면은 또 장애인이 편리하면은 모두가 편리하죠. 뭐 임산부들도 네. 이제 유모차 끌고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노인분들도 또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앱이 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합니다. 굳이 뭐 장애인만 위한 그 시설이 아니라 어차피 그 장애인이 편리하면 뭐 아동, 그다음에 뭐 임산부, 뭐 노인 다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때로는 우리 뭐 젊은 청년도 힘들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애인만이 아닌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이너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고려하는 정책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주 활동 살고 있는 무대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고 특히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메탄 1, 영통구에 메탄 1, 2, 3, 4동이고요. 현재 거기 이제 지역구에 이제 그 도의원님은 이제 우리 장영국 의장님이 이제 지역을 이제 이셨고 의장님이 다음에 출마를 또 이제 안 하시는지 그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 지역 저희 메탄 134동은 이제 뭐 구도심권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아파트 저는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구도심권 옛날 그 향수에 젖은 게 많이 없잖아요. 이웃과의 소통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없어서 아파트나 주택이나 계신 분들이 다 이웃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함께 그러니까 둘의 문화처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문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메탄 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제가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중년에 관한 문제, 중년들의 문제 이제 열심히 이제 자식 키우고 모든 분들 다 노력해서 이제 퇴직 시기를 맞았을 때 어떤 허탈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장만 다니던 분이 지역 사회에서 또 그분들 지역 주변에도 친구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들 수 있는 중년들의 그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프라를 정확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이버라든가 대규모 그 큰 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수원에도 그럴 만한 공간은 삼성전자 옆에 메탄 3동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사실은 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거기 삼성전자의 어떤 허브 기능, 그 다음에 IT에 대한 중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도 구성하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도와서 일단 삼동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거기에 IT 밸리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길 생각입니다. 뭐 이제 만보 걷기를 제가 해요. 매일 이제 만보 걷기를 하는데 제가 저녁마다 동네를 걷습니다. 그저께도 골목 걸으면서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밤에 뭐 정리 안 되고 그다음에 요즘 안타까운 건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임대라는 글씨들이 많이 써 있는 이제 골목 상가도 제가 주변을 걷고 이제 뭐 아파트 주변도 제가 이제 걸어보고 그래서 메탄 인상적으로 거의 다 걸어본 것 같아요. 제가 2년 가까이 만보 걷긴 했는데 거의 밤에 이제 늦게 제가 걷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주택 옛날 거기에 그나마 메탄 134동이 예전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주택을 지은 거거든요. 이제 거쳤지만 벌써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주택에 대한 앞으로 그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또 생겼잖아요. 호롱이라든가 이런 가지 아파트가 생겼을 때 그 아파트의 또 다른 아파트 문화의 형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저희가 많이 있어서 학교 앞에 이제 그 학생들의 건널목에 이제 그 뭐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바닥 신호등 문제는 제가 이제 뭐 특별 우리 그 특조금을 만들어서라도 올해나 내년쯤에는 학교 앞에 바닥 신호등을 좀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3동 쪽에 IT 밸리가 형성이 되고 강교가 있고 이쪽 주택가가 형성되면 또 다른 곡이 저희들 뭐 삶에 대한 게 윤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문제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저도 뭐 의원 이렇게 와 보셨잖아요. 사실 이제 의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특히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좀 실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역 활동해야지 정책 만들어야지 그 정책을 예산에 담아놓고 실행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뭐 지방자치법이 개선돼서 이제 보좌 인력이 이제 생긴다 그랬는데 그것도 두 명당 한 명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의원님들 얼마나 보좌하고 정책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실제 도의원을 해보니까 도의원들 많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복지라는 게 뭐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복지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약자들도 여러 가지 복지가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아동, 여성, 청년, 중년, 노인 모든 분한테 골고루 복지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복지에 경기도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는 청년 공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년들에게는 중년 공간을 만들고, 노인은 노인 또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생에 결투해서 돌봄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합도 돌봄이 전체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돌봄이라는 게 꼭 뭐 활동보호사나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내가 돌봄받은 뭐 그런 대상이 아닌, 제가 정신적인 돌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돌봄,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문화적인 돌봄, 이런 돌봄이 다 어우러진 복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제가 부분별로 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년 행복 캠퍼스라는 조를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중년 지원조례 행복 캠퍼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담아서 지금 제가 내년도에 중년 그 쉼터 개소 시범사업을 해요. 그거는 제가 그 목적이 뭐냐면, 저는 중년들 일자리 전환이라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키는 이런 중년들을 일자리 대상으로 보지 말고, 중년이 그동안 이제 자식 키우고 그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이제 퇴직을 하셨으면은 또 다른 삶을, 노인을 준비하는 그 공간 동안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쉬면서 노인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좀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공간에 와서 뭐 공부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와서 중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다 노하우도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신 분, 뭐 박사였던 분, 교수였던 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고민도 하고, 또 봉사단도 만들고, 또 그분들은 뭐 연금 타니까 실제 일자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겠고, 이렇게 만드는 쉼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좀 시범사업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갈 곳이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가야죠. 여러분들 일자리 지금 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국가가 일자리 전환 사업, 임모작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다른 분들, 그런 이제 그 힘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힘도 제공이 없으니까, 결국은 곧 짧은 55세에서 65세 사이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등산 다니시고 이렇게 따로 놓으시는데, 그분들의 노력을 저는 그 지역사회에다 좀 투입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심정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군요. 아, 당연히 일자리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활동해서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가 마을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런 학교에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그동안 이제 복지 분야에서 이제 그 활동을 했고요. 보건복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경험을, 복지의 소중한 경험을 지역사회,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융합돼서 아동, 청년, 노인,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와 융합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서로 돕는 이웃,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지역에 하는 것보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곧 우리의 행복이고 저의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